네. 양자역학이란 무엇인가? 한번 네. 정의를 해보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우리 세상을 이루고 있는데 네. 이 입자들의 거동을 설명하는 학문이 양자역학인 것 같아요. 네. 미시세계의 움직임. 네, 움직임. 그렇죠. 네.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양자역학을 해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양자역학, 코펜하겐 해석 말고 이제 다세계 해석. 네. 모든 가능성은 실제로 아직도 존재한다. 그중에 우리가 한 가지 가능성만 보는 이유는 그 가능성이 실현된 우주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 순간 세계는 계속해서 무한대로 갈라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우리가 선택하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 우주도 전부 다 존재한다라는 이론인 거죠. 네. 네. 이게 사실 다중우주라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키워드에 네. 많이 영향을 줬죠. 그 영화나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이제 우리 익숙한 이제 마블 시리즈 어벤져스에서도 이 다중우주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우주에 가서 이제 내가 잃어버린 걸 찾아오잖아요. 네. 네. 다중우주론에도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일본 도쿄대학의 무라야마 히토시 박사님이 주장한 인플레이션 다중우주가 있어요. 그게 빅뱅 이후에 우주의 인플레이션 과정에서 하나의 우주가 아닌 여러 우주가 계속 파생됐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우주라고 했을 때 블랙홀만 있는 우주가 있을 수도 있고 별이 생기기 전에 우주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막 비완성된 생명체가 탄생하지 못하는 우주도 있을 수 있고 그게 무한대로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 아주 오래전에 과거로 갔을 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일어났는데 네. 그때부터도 이제 갈림길이 있을 수 있다. 네. 우주 자체가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랑 전혀 다른 우주도 있을 수 있다. 네, 맞아요. 라고 보는 거죠. 네.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해석은 마블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양자 다중 우주론, 즉 멀티버스예요. 그 마블 시리즈 중에 닥터 스트레인지의 멀티버스가 양자역학의 해석 중 하나인 다세계 해석으로부터 나오는 다중 우주거든요. 그렇죠. 이 다중 우주론이 왜 재밌냐? 바로 반복 때문이에요. 네. 근데 사실 영화에서는 그 흑환 완다가 나오면서 네. 다중 우주가 열리는데 네. 좀 아쉬운 게 이제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극에 몰입하는 이유는 이 극에 있는 캐릭터들의 몰입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뭐 어떤 위험을 당하거나 고난을 겪거나 네. 심지어 죽음에 이른다면 이제 그거에 대한 그 큰 상실감을 느끼고 네. 이게 이제 극적인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갑자기 다중우주가 열리면서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막 죽어도 살아나고 막 여기도 살았고 저기도 살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좀 이제 정신도 없고 네. 좀 아쉬운 것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너무 쉽게 소중한 네. 캐릭터들을 소모해버리고 다시 살려내고 소모해버리고 살려내고 어쨌거나 다중우주라는 건 이제 과학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다중우주라는 것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우주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낮은 확률로 존재한다는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확률을 높이려면은 사실 셀 수 없이 많은 우주가 있고 네. 그중에 한 우주에 우리가 존재한다. 네. 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죠. 아, 예, 맞습니다. 네. 스하! 그래서 이게 다중우주가 무한대의 우주를 말하다 보니까 모든 가능성이 다 실현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우주에서는 아주 그냥 찌질하게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재범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우주에서는 완전 손흥민처럼 대스타가 된 재범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네, 모든 가능성의 재범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에올 같은 영화도 네. 이제 다중우주를 기반으로 했죠. 아, 예. 네, 어디서는 그냥
되게 평범한 직장인이고 네. 뭐 굉장히 고통받는 그냥 서민이지만 네. 어디서는 뭐 엄청 싸움을 잘하는 뭐 네. 고수고 싸움의 네. 고수고 뭐 네. 다양한 우주에 있는 분들의 걸 가져와가지고 막 이렇게 영화 이끌어 나가니까 아 그렇죠. 일문광님은 이제 다중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영화나 어디 이렇게 미디어에서 네. 이렇게 콘텐츠로 다루어지는 이유도 정말 이게 재밌는 생각이라서 그런 것 같고 이 다중우주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를 확장시켜 주잖아요. 그렇죠. 빛의 속도로 138억 년 전에 출발을 해가지고 닿는 거리까지가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하는데 맞아요. 사실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잖아요. 그렇죠. 빠른 영역도 있죠. 아 빠른 영역도 있잖아요. 네, 빛보다 빠르게 팽창하는 시공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도 또 다른 우주들이 막 있고 하는 거니까 네. 굉장히 재미있는 생각이에요. 사실 근데 그래도 이제 다중우주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과학자들도 많이 계시고 예. 왜냐면 일단 우리 우주가 아닌 다른 우주 라는 것 자체가 사실 서로 절대 접근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정이기 때문에 예. 뭐 그 존재가 있어도 우리가 예. 아예 관측도 못하고 닿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예. 그거의 존재를 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맞는 말이 이런 과학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예. 증명할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예, 맞아요 예. 우리 호모 사피엔스의 뇌가 그냥 사냥하고 생존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지 이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이한 현상을 어떻게든 호모 사피엔스라는 뇌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해석들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또 관심의 해석이 있어요? 사실 어떤 해석을 가장 지지하느냐라는 비유를 아까 봤었잖아요. 네네. 근데 저한테 묻는다면은 저는 사실 이 해석을 가장 타당하다고 느낀다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아, 그럼 뭐 코펜하겐 해석도 아니고 네. 이 다색 해석도 아니고 네. 지금 말씀하실 해석. 네, 그렇죠.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관계론적 해석이에요. 우주의 본질을 입자에 두는 게 아니라 관계에 두는 거거든요. 아, 관계 자체. 네. 아, 이중슬릿 실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죠, 인류에게. 그래서. 네. 입자이냐 파동이냐 알 수 있는 거. 파동이면 줄무늬, 네. 파동이 아니면 두 줄. 네. 요런 실험인데 그럼 전자는 입자거든요. 네. 그죠? 전자는 이제 입자죠. 질량도 있고 네. 전자도 줄무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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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는데 결국 줄무늬가 만들어져. 파동처럼. 네, 파동처럼. 네. 그래서 이건 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럼 왜 전자가 파동성을 띠느냐? 특정한 상황에서 얘가 누구와도 어떤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면 관측하지 않으면 얘는 이제 입자가 파동이 되는 거고 네. 누군가 그걸 관측을 하면 입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 관측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게 나온 거죠, 사실 이 실험에서. 그렇죠. 이렇게 기이한 그 양자각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관계론적 해석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는 많은 물체들 있잖아요. 네. 저 위에는 막 붉게 폭발하고 있는 태양이 있고 네. 푸른 하늘도 있고 곱게 뻗은 나무도 있고 향기로운 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 무언가가 아니고 모든 건 다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위에 있는 푸른 하늘 같은 경우도 태양빛이 이렇게 내려올 때 대기에 있는 공기 입자들과 부딪히면서 빛이 산란되면서 파란색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상호작용이잖아요. 우리가 향기나는 꽃은 냄새를 맡는다는 거는 이 꽃에 있는 휘발성이 강한 그 분자가 우리 후각 수용체에 달라붙으면서 우리가 냄새를 맡는 거잖아요. 그쵸. 이것도 하나의 상호작용이잖아요. 어떤 게 존재한다는 거는 상호작용한다는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우주에는 상호작용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양자역학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세상과는 분리된 연속적이고 독립적인 어떠한 존재가 있어야 된다라는 강박 때문에 이 현상들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고 사실은
연속되고 독립적인 어떤 존재라는 거는 이 세상에 없고 모든 거는 그냥 하나의 상호작용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상호작용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관측이라고 말하는 것도 상호작용이라고 보는데 네. 그거랑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랑 상호작용을 그것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그냥 하나의 상호작용일 뿐이라는 거죠. 네, 사실 뭐 굉장히 철학자 같은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면은 물리학에서 말하는 어떤 양자역학적인 해석보다는 사고에 대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갖고 역시 좀 아티스트 같은 좀 답변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근데 이거에 관심 갖는 이유는 제가 원래 과학을 시작했던 게 나는 누구이고 이 세상 뭔가를 궁금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같은 거예요. 관계론적 네. 해석이랑 이어지는 이유가 나라는 존재도 설명을 하자면은 뭐 만지고 보고 듣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모든 게 그냥 상호작용이잖아요. 어허.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철학적으로 뭐 내가 눈을 감고 내가 죽어도 우주가 존재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은 모르겠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이거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만약에 우주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나도 존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느끼는 모든 게 다 바깥에서 왔으니까. 그 모든 감각을 다 사라지게 하면? 사라지게 하면? 그러면은 죽은 것과 다른 거 없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감각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니까. 그래서 나라는 것조차 존재하지 않네. 그냥 상호작용일 뿐이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모든 감각을 딱 차단해도 뇌에서 어떤 사고가 이루어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왜 아무 감각이 없지? 아, 예. 그것도 이제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 예. 사고를 하는 느낌이 있다. 있다. 예. 그것도 역시, 상호작용이다. 주제가 뭐였죠? 지금 이야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뭐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라기보다는 이런 개념 자체를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해본 흔적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쩌면 과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니까 네. 걱정되는 거는 양자역학 이야기라고 들어왔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요. 그러다 이제 끝나고 나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 끝난 건가? 그럴까 봐. 스하! 이게 양자역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그 실제로 정말 많이 씁니다. 네. 작은 세상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네.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않고는 지금 이 손바닥만한 휴대폰, 스마트폰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네. 이 안에 양자역학이 아주 집약된 기술로 정말 작은 반도체를 만들어내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양자역학을 어쨌든 과학적으로 이 특성들이나 일어나는 일들, 현상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는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과학계에서 양자역학이라기보다는 좀 철학적인 접근이 아니었나.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뭐 양자역학, 생명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된다. 감성을 이해할 수 있다. 네. 이 말 자체의 네. 의미가 어떻게 보면 저는 살아있다면 우리는 모든 걸 느낄 수 있다. 아, 맞아요. 거기서 시작된 게 아닌가. 아, 맞아요. 네. 너무 잘 말씀해 주셨어요. 네. 죽어 있으면 못 느끼지만, 네, 맞아요. 살아있다면 우리는 상호작용을 하고 관측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요것 자체가 정말 작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양자역학적인 상호작용이니까, 맞아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 맞습니다. 아, 역시, 역시 과학계 스타세요. 제가 전혀 못한 거를 한 번에. 한 문장으로 해주세요. 네, 어쨌든 네. 되게 재밌는 주제로 나눠봤는데 네. 어떠셨습니까? 궤도님 같은 능력이 없어가지고 좀 횡설수설을 한 것 같은데. 아, 네, 좋았습니다. 오늘 내용도 뭐 하나도 모르겠어도. 네. 일단 상호작용을 한 거잖아요. 아, 저도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상호작용 하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온라인을 통해 상호작용했다. 네. 보시는 분들 이제 댓글과 네. 이제 좋아요로 상호작용한다. 네. 그게 곧 살아있는 거다. 악플로 상호작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악플도 되고 선플도 되고 하지만 선플로 네 이왕이면 네 오랜만에 정말 재밌는 이야기도 오랜만에 들어봤고 과학자는 아니시잖아요. 네 저는 이게 훨씬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면은 제일 최악의 시나리오는
과학자만 과학 이야기하는 세상. 네. 네, 이거는 그냥 완전히 동떨어진 거예요. 아, 맞아요. 제가 꿈꾸는 세상은 누구나 과학 이야기를 하는 세상입니다. 아, 그러면 정말 우리 약간 아티스트에 가까운 우리 일본 과학님도 과학 이야기를 하고 영화 평론가도 과학 이야기를 하고 뭐 누구나 과학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편하게 그런 생활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사이언스 아티스트로서 계속 이제 본인만의 어떤 철학을 계속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아, 예. 저도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정말로.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수아!